안녕하십니까. 경농미래농업센터 김강곤 연구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과 이어서 이제 식물보호기사 시험을 보시는 분만 이제 보시는 과목입니다. 산업기사를 보시는 수험자분들께서는 그전에 있던 이제 현미경과 농약희소 이 파트만 보시면 되고, 지금 클린벤처에서 내에서 하는 이제 병원균 분리, 그다음에 이제 평판 도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안 보시고 스킵하셔도 됩니다. 우선 클린벤치 내에서 하는 이제 시험 과목은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두 가지, 병반 분리, 도말 평판, 이 두 가지가 시행이 되면 보통 앉은 자리에서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는 뭐 이제 병반 분리부터 보통 많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말 평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순서는 이제 시험장마다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시험장의 이제 후기를 찾아보시고 이제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 시험을 시작할 때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시험에 이제 앞서서 이제 전반적으로 클린벤치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실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클린벤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세 가지 버튼으로 나뉘는데, UV등, 그 다음에 뭐 조명, 그 다음에 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 시작은 이제 UV등을 켜고 그 다음에 끄고 난 뒤 펜과 그 다음에 조명을 켜고 난 뒤 실시하시면 됩니다. 시험장마다 이제 뭐 실제로 클린벤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휴무드라든가 책상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그냥 상황상 유의해서 시험에 이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험에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클린벤치 내에서 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UV등은 켜겠습니다.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펜과 그 다음에 뭐 조명을 켜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클린벤치 이제 준비가 다 되셨다 하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손소독을 먼저 하게 됩니다. 클린벤치 내에 있는 그 유리문을 살짝 여셔가지고 이렇게 이 그 분무기에 들어가 있는 알코올을 이제 손에 묻히시고 충분히 이제 골고루 이렇게 소독하고 난 뒤 시험에 마시면 됩니다. 이제 손을 전부 다 소독을 하고 난 뒤 이제 들어와서 여기 있는 필터백을 필터페이퍼를 이제 반을 접어서 나중에 이제 물을 이제 닦는 용도로 이제 준비를 해놓고, 알콜 램프 같은 경우 켜줍니다. 이제 시험장마다 이제 알콜 램프를 실제로 켜는 데도 있고, 이제 안 켜는 거 이제 신용만 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열어서 알콜 램프를 켜시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기존에 이제 비치되어 있는 소독액, 알콜과 치아용수산 증류수들을 이제 기존에 비치가 됐으면 그대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없으면 직접 넣으셔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반을 자르기 전에 화염 소독을 실시하고 병반을 자르는데, 이제 정상적인 이제 부분과 비정상적인 부분 이제 반반을 해가지고 자르게 됩니다. 크기는 한 0.5cm 정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감독관이 보통 하고 싶은 뭐 개수, 안 그러면 뭐 한 3개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치상용 조직을 잘라내시면 됩니다. 병반을 다 자르셨으면 각자마다 이제 알콜에다가 집어넣고 약 한 30초 정도 기다려줍니다. 그 사이에 이제 감독관이 본다 싶으면 무조건 화염 소독을 하시거나, 중간중간마다 이제 화염 소독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실시합니다. 30초 정도 지났다 싶으면 이제 치아염소산으로 이동시켜주고, 그 과정 중에서도 이제 감독관님께서 본다 화염 소독을 하십니다. 하시고 어느 정도 또 기다리셨다가 다시 종류수로 마지막으로 옮겨놓고 씻겨낸다 생각하시고
물기를 제거하는 종이. 아까 처음에 접은 이유는 기존에 이제 절편들을 놔두고 종이를 접어서 충분히 물기가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눌러줍니다. 물기가 제대로 제거됐는지 확인하시고 물기가 안 됐다, 제거가 안 됐다면 살짝 다른 쪽으로 옮기셔가지고 물기를 마저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도 만약에 이제 감독관 분께서 보신다 하면은 틈틈이 화염소 녹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기가 다 제거가 됐으면 이것을 치상용 배지에 배지를 열어서 하나씩 절편을 치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상해 주시고 감독관한테 확인을 받으신 후 알콜 램프와 핀셋을 제자리에 두고 쓰레기들을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식물보호기사 병원금 분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